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총장 이승헌입니다. 지금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헬스 프로모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제는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입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스스로 한다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대사작용과 생명의 현상이 활발한 상태로, 즉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시작은 먼저 내 몸의 상태를 느끼는 겁니다. 내 몸의 체온과 호흡, 에너지를 느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휴먼 테크놀로지의 시작입니다. 뇌교육은 휴먼 테크놀로지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교육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뇌교육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라면 너무 복잡하고 뇌라는 세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 뇌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왔다지 않는다. 뇌교육이 정말로 자기 건강, 행복,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 원리나 이론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뇌교육은 첫째, 젊게 사는 기술이다. 이게 뇌교육의 핵심이다. 모든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다. 거기에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이 뇌교육 안에 있다. 두 번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또 학문이 뇌교육이다. 뇌교육을 정말로 하게 되면 행복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다. 행복은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돈, 명예 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을 알을 때 기술이 나온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젊게 살고 나도 행복해요. 그러고 끝난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고 함께 사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식이 정상만 돼도 나만 행복한 것보다는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하는 것, 행복한 미래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근데 정말로 자기가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또 그런 삶을 꿈꾼다면 그 사람은 인성이 회복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감이 되면 박수. 어떤 면에서는 뇌교육은 공감학입니다. 아무리 그 지식이 훌륭하고 좋은 거라도 공감하지 않으면 요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감하게 할 것인가. 근데 공감의 시작은 남하고의 공감이 아니라 자기와의 공감이 먼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졸업한 BTS라면 요즘은 거의 이제 신화적인 수준이 됐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만큼 BTS가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 BTS의 노래 Love Yourself 이런 게 있습니다. Just love yourself. Just love myself. 결국은 바로 뭐냐면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해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또 현재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존중한 대상이고 사랑한 대상이라고 느껴 봤습니까? 이건 공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항상 주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뇌는 보이진 않습니다. 또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들 뇌를 다 갖고 오셨죠? 지갑은 꼭 챙겨야 되지만 뇌는 챙길 필요도 없죠.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뇌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내 뇌를 인식하고 나에 대한 가치를 이해했을 때 그때부터 내 뇌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 삶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뀌게 됐고 외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체험이지 정말로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뇌를 느끼는 것,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는 쾌명상이다 해가지고 요즘 쾌팝이 유명하듯이 명상하면 인도인데 인도에도 우리 쾌명상이 지금 들어가 있고 학점 교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쾌명상이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뇌를 어떻게 하면 나의 뇌가 되게 할까? 그리고 뇌와 대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깨어났다는 것, 뇌가 뇌를 깨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get brigh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의 상태가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단할 수 있는 의식, 그것이 뇌가 깨어난 것이다. 스스로 아,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수승화강이라는 그 네 글자를 떠올리게 됐고 영어로 먼저 이 앞에 Water Up, Fire Down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